You just can't even sleep. You can't think. You just lose yourself wrapped all up in it. Shit.가을 되면 왜 이렇게 설레일까? 아... 여름에도 설레지 않았어요? 설렜어요. 네. 아 그럼 저 어떻게 해드려요? 어? 그 신민아 씨. 아, 엄마 친구분 중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오십니다. 아 잘 됐네, 우리 오빠랑 동갑이네. 어 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로 앉으시죠. 네네. 아니 손가락 이렇게 기세요? 네. 저보다 손가락 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톱스타들의 손을 연기한 광고계 금손, 손모델 윤선영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야.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고를 보시면은 다들 별로 손을 신경을 잘 안 쓰시잖아요. 네. 네, 뭐 음식이나 제품 이런 거 촬영할 때 제 손이 들어감으로써 더 돋보일 수 있는. 아~ 이 톱스타들의 손을 또 연기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누구누구 손을 좀 연기를 하셨어요? 여자 연예인분들 손은 거의 다 해본 것 같고. 예, 뭐 이게 고소용 씨도 해보셨고, 네네. 예, 송혜교 씨, 뭐 아이유, 전지현 씨까지. 아니, 그러니까 TV 보고 있으면 선영 씨가 본인 스스로도 내 손 진짜 많이 나온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극장에서 네. 영화 보려고 이제 앉아있으면 광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네다섯 편씩 연속으로. 어떤 브랜드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우선 휴대폰도 있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노트 시리즈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 아, 그 노트 시리즈 필기하잖아요. 네. 그분이에요? 네네. 아, 야. 글씨까지 잘 쓰시는 손모델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거 하려고 또 배우셨어요? 네네. 저희 그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유키스 언더블럭, 예. 수요일 밤 9시.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 글씨 느낌이 있으시다. 아, 있으시다. 이게 벌써? 아,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느낌이 있어요. 이 초반에는 타심을 갖고 이렇게 촬영한 광고도 좀 있다고요. UI 씨 제 네. 얼굴 이렇게. 제 손이 면도기가 돼서. 아~ 제가 유한 씨 엄청 팬이어가지고. 아~ 유한 씨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네. 와, 그럼 이 손도 흔히 얘기하는 보험 같은 걸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아, 짜증나셨어요? 예. 그거 왜 물어봤어? 자기야, 네, 보험 권유할 것도 아닌데 왜 물어봤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네네. 어, 금손이다. 잡았다. 왜냐면 모기가... 아니, 이런... 모기가... 모기 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증빙 자료도 막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손을 안 다치고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알아는 봤는데 네네.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네네네. 예.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겠는 게 저는 막 딱딱 손에도 대고 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뭐 꾹꾹꾹 아, 저 이렇게 하면 저 좋아하거든요. 이거. 뭔가 시원하다.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네네. 김성환 선생님 또 나서 우리 딱빡빡빡빡빡. 그 타고난 손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손가락이 좀 기신가요? 엄마가 손이 이쁘세요. 그 농담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이제 면허 따고서는 이제 빨간 매니큐어 이렇게 딱 바르고 이제 끼어들기 할 때 손을 딱 창밖에 내밀면? 내밀면은 뭐 이렇게 손만 내밀면 차들이 쫙 달라졌다고 그냥
그 정도로 손이 이쁘셨다. 아, 그 정도로. 네. 어, 언니도 손이 좀 그 이쁘세요? 아니, 언니는 손이 안 이뻐요. 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손을 물어뜯거든요. 아. 네, 물어뜯고 이제 이거. 아, 언니는 이거 많이 하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걸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둘 다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국내에는 손모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세네 분?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멀리 못 가는 게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냥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봐. 그래서 돌아오는 아예 해외로 여행을 가도 가까운 데로만 가고 돌아오는 비행기 자체를 안 끊고 가요. 언제든지 돌아오려고. 아. 바로 끊어서 오려고. 이게 이제 시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는 11년 차.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에이전시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이제 중국집에 전화도 못할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아 근데 왜 전화를 못 해요? 이거 창피해서. 그럼 전화해서. 뭐 전화로 주문. 아니 뭐 화상 통화로 주문한 것도 아닌데. 네, 어디 반점입니다. 하면 저 짜 아 그냥 끝나요. 아까 주문할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런 성격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때 아빠 회사가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좀 보탬이 될까 하고. 네. 그래서 진짜 용기를 갖고. 이제 미팅을 갔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운이 좋게. 그런데 이제 저는 손만 이쁘면 손모델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생각엔 그런데. 아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앵글, 뭐 각도 이런 것도 되게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너무 떨고 또 어렵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뭐 커피잔 같은 거 드는데 좀 이렇게 막 손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그죠? 나도 모르게 잔 떨림이 있다니까요. 네. 손연기를 이제 좀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좀 가장 까다롭고 힘든 연기는 뭐가 좀 가장 힘드신가요? 부감에서 하는 촬영 있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위에 있고 제가 안 나온 상태에서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아, 손만 나와야 되거나 있고, 네. 네. 아니면 카메라 이렇게 옆에서 이 자세로 12시간씩 계속 연기를 와. 해야 돼요. 뭐 24시간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와 24시간은 진짜 손.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손목뼈랑 여기 있는 척골이랑 충돌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평소에도 많이 쓰면 안 돼서 그러니까 제 손 진짜 일할 때만 쓰는 거. 다른 것보다 평소에도 손 관리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집에 저희 집 가보시면은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핸드크림이. 아 이게. 수시로 발라야 돼서 약간 얼굴도 세수하고 나서 좀 나중에 바르면 땡기고 막 건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손도 이제 씻자마자 약간 좀 촉촉한 상태에서 그 사실 손을 손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진짜 네. 본인 손인데도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칠 때가 많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하고 있는 습관이 아,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네. 왜냐면 광고 촬영에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때까지 10년 동안 상처가 나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손가락에 상처가 난 적이 없다고요? 네. 아니 하다못해 이게 손톱 거스름 뛰다가도 이렇게 뭐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네일샵도 따로 못 가는 게 네.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얇아서 네. 손 관리도 직접 다 하고. 아, 그런 것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뭐. 이게 촬영하려면 모델분들 의상도 막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몸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나 뭐 이런 기구 운동이나 이런 건 전혀 못. 왜냐면 이게 손에 이런 게 좀 이렇게 네, 굳은살이, 굳은살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핏줄도 나오고 이래서. 아. 그래서 그냥 러닝머신 걷는 거 정도. 아 그러면 이게 식조절도 계속 하시겠네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게 모델분의 핏에 맞게 내가 옷을 입고 해야 되니까. 네. 운전할 때 뭐 장갑 끼고 하고. 아 장갑을 끼시는 거야. 아 맞아요. 이게 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저도 이제 야외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기거든요 좀. 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되니까. 네. 치킨도 집에서 손으로 잘 안 드시고. 아 그럼 저
치킨을 손으로 먹지 뭘로 먹어? 어? 장갑 끼고 먹어. 장갑 이게 원래 치킨은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사 이렇게 먹는 맛이 있는데 약간 장갑을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스트레스 꽤겠는데요? 아 그리고 사우나 뭐 이런 데 못 가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손이 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혈관의 또 수축이 네네 아무래도 피부에 예, 진짜 아 얼마 전에 밤새도록 그 성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끝나서 찍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한 8년 만인가 어떤 목욕탕을 갔는데 손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탕수육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밖에서 막 누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아, 뭐. 잘못된 줄 알고. 아, 왜냐면 이 자세가. 왜냐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는 진짜 아파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저는 발등에다가 링거 맞아요. 발 되게 아픈데 맞으셔도 되겠냐고. 발등에다가.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만약 손 걱정 없이 마음껏 어떤 일을 해보신다면 어떤 걸 좀 해보십시오? 제가 연애할 때는 동전 넣고 하는 야구 아세요? 어 알죠 알죠. 제가 그거 꽤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하다가 공에 맞은 적이 있어요. 손이? 네네 그래서 아...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너무 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점점 이별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참 그래. 저는 근데 손모델 분들이 어느 정도 손에 관한 데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거나 이러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듣고 보니까 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이 날로 먹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도 유퀴즈 할 때 보면 제가 막 모르고 막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저 돈 쉽게 벌어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냥 멍때리고 이게 다 계산된 네. 겁니다. 아니 근데 워낙에 평소에도 손 관리 이런 거 하시니까 좀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집안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아~ 요리도? 요리도 보면 이제 칼질하다가 아~ 하시는 거니까 네. 다 하시는구나. 요리, 청소, 빨래 근데 저는 결혼 초반에 제가 요리를 해도 밥 차린 데 2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신랑은 진짜 밥하고 청소 빨래도 한꺼번에 다 한 금방 하나 다 끝내고 그런 거를 안 시키려고 하고 제가 다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또 이렇게 든든한 또 지원분이 아, 그러니까, 계시네요. 또. 네.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좀 짜증나네 하다가도 아니 오늘은 좀 해 좀. 아 선영아 너도 좀 해라. 너도 못 해는 건 알지만 내일 촬영 없잖아. 있습니까 이러님? 아니, 본인이 원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네. 근데 지금 못하는 거니까. 아~ 사람 꾼이시네. 야, 이거 뭐 또. 자, 일단 저희가 퀴즈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려요. 100만 원 탐험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 신랑 주고 싶어요. 아, 왜요? 좀 뭔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잘 없어요. 다 저만 위해서 좀 쓰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손으로 한번 유퀴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선영 씨가? 유키스 움직임이 크시네. 이렇게 가시네. 파이팅! 제주도 오름과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은요 과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것 잎의 모양은 아기가 주먹 쥔 손처럼 말려 있어 아기 손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사리. 고사리? 많이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고사리 정답. 야, 이거 고사리 손. 나 몰랐어요. 아, 고사리 손. 아, 야.